오늘은 이걸 한번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넣어줬습니다. 물을 면이 잠길 정도로 넣었습니다. 불 켰습니다. 계란을 풀어놨고 파도 준비해놨습니다. 물이 끓고 있습니다. 면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불을 꺼준다. 면발을 옆으로 옮겨준다. 그리고 다시 불을 켜준다. 여기에 파를 넣어준다. 그리고 계란을 풀은 거를 그대로 부어준다. 여기서 계란 풀어준 것을 휘저으면 안 됩니다. 국물이 탁해집니다. 끓여준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불을 꺼준다. 그리고 여기다가 부어준다. 한 손으로 핸드폰, 한 손으로 라면 하려고 하니 되게 힘듭니다. 힘듭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물이 부족한 것 같지만 기분 탓입니다. 후춤 소스 빼먹습니다. 넣어준다. 이런 비주얼의 라면이 탄생되었습니다. 비주얼 괜찮습니다. 국물이 조금 작아 보이지만 기분 탓입니다. 자, 이런 비주얼이 되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빨리 먹어야 됩니다. 점점 더 국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실수가 발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수고입니다. 계속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아이고. 잘 먹었다.